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당장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당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 기일을 넘기면서 이게 개헌안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좀 요원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방선거,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의 정치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요.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갑의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내 정치도 밀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반드시 성사시켜야 됩니다. 대국민적인 공약입니다. 또한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개헌과 민생, 평화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저희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장군 출신 국회의원 윤상직입니다. 참, 우리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고 또 뭐 개헌 문제도 있고 더욱이 또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안전 또 국민의 행복이 좀 더 지켜주고 또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정상회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과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또 미사일 개발하는데 그런 쪽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그 헌법 개정 문제도 사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벗어나서 그 폐해를 이제 근절하자라고 해서 출발한 것인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연장하는 그런 후보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과연 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인가 한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빠르게 신적폐가 쌓이고 있습니다. 신문 최근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그 여론 조작 사건. 네. 또 김기식 금감원장의 내로남불식의 그러한 그 적폐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의 사임까지 갔습니다만 그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면서 네. 국민들께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시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한 가지 주제에 좀 맞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을 때 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헌이 권력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이것만 좀 조정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있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만들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한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요 근래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공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국민투표법을. 이게 점점 요원해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일단 최인호 국회의원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은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제외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대한 보장을 실제로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위헌 상태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하라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도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이 법률 개정에 나서지 못함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시지가 상당히 힘들어진 과정에 있습니다. 예. 수일 내로 국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고 공포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만은 4년 동안 위헌적인 상태로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방치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그 직무를 소홀히 했다 하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전위원회에서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시켜 놓고 또 개헌 협상을 해도 되는데 자꾸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서 계속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빨리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국민투표법. 그런데 야당 때문에 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를 못했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이제 거치도록 해야 된다면 당연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되죠. 예.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국민투표법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지금 헌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를 하고 이제 국민투표 붙이겠다 하면 그 누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를 놓기도 전에 우리말에 똥두둑이 장만한다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아마 좀 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놓을 것입니다. 네네. 잘된 헌법 개정을 해야지 잘못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뭐 발의를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 미룰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그런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국민투표법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저는 권력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는 일단 대통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은 사실 그것을 개정안을 뭐 찬성을 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거 뭐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뭐 통과를 안 시켜줘서 방기를 한다?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그 전후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또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또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 공약을 했죠. 예.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6월 달에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려면은 최소한 법률 정비 작업의 기간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23일까지는 공포가 되어야 6월 지방선거가 된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선거에 불리하니까 지방선거에는 안 하고 개헌을 하반기로 미루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개헌을 연기시키려는 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바로 듣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헌법 개정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제는 이제 근절하자. 87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근절하고 넘어서 이제는 분산 분권형 권력 구조를 가자는 것이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법 기본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일단 헌법 개정을 하고 말씀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의 숙제는 A를 줬는데 지금 대통령은 숙제를 B로 줬습니다. 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이 아니라 이제 8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당 보고 6월 13일 날 개헌 약속을 지키자,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자, 만약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바라는 헌법 개정을 가져왔으면 우리 야당인들
국민들의 압력에 있어라도 6월 13일 날 비연투표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숙제를 잘못하셨다. 나중에 아마 지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박관용 전 의장께서 예.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셨습니다. 원로 한 2천 명으로. 예. 거기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헌법 개정은 사회주의 체제 변형을 위한 개헌이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권력구조 개편은 안 하고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변형으로 가는 그런 개헌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 6월 13일 약속이니까 지켜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 약속했고 국민투표법 그러니까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약속했는데 약속을 좀 어긴 측면이 있다는 게 여당의 의견이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고 개헌하자는 건데 이걸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숙제를 잘못해왔다. 그래서 이거 논의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다. 뭐 사회주의 관제헌법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대통령의 발의를 강제 개헌 시도다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듯이 국회도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이 있지만 대통령도 헌법에 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작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예. 국회가 너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진척이 없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의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간제 개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만약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해서 그 홍준표 만약에 대통령이 이 개헌안을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내면은 그것도 간제 개헌입니까? 그래서 역지사지하면 국회가 그동안 1년 반이 가깝도록 무수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척, 합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성을 해야 될 때이지 정당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그렇게 간제 개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자세다.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하시는데 실제 그 대표적인 예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을 아마 예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 공개념은 우리 윤 의원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6년도 당시 신행실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이 좁은 국토에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라는 것을 사유적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공적 개념으로 뭔가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위원회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법률로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식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자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제대로 잡기 위한 부분에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사회주의적이다 그런 색깔 공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과도한 색깔 공세 또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뭔가 뭐 저 사회주의로 하기 위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 원로로서 좀 어른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박관용 의장님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 사회 원료가 8순입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마디 좀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발의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의권은 발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대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 일주일에 세 번씩 지금 특위 운영하고 있잖아요. 빨리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통령과는 별개로
국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대통령의 그 헌법 개정안 발의된 거, 거기 자꾸 거수기 노력을 하시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예, 한 말씀만 더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이 설사 발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가 되고 나면은 자고 하나 못 고칩니다. 예. 지금 그 헌법 개정안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 졸속으로 돼 있는지. 예? 법원에 재판을 받을 권리, 그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것은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그러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자고 앉아 못 고치고 발의를 해야 돼, 그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다면 또 이 정부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헌법 개정안을 초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빨리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표기를 해서 통과시켜달라.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겸손한 그러나 무서운 권력입니다. 그 부분을 망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사유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사유재 사건, 토지 공개념 논란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을 보증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 공개념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극장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을 폐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헌법제 현재 지금 헌법제 122조 제1항에 국토의 효율적인 또 균형 있는 이용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는 뭐며 토지는 뭡니까? 왜 법을 하나 넣어가지고 특별한 제한을 갈 수 있다 합니까?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별한 제한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우리가 헌재에서 위헌으로 생각했던 택지, 그 보유, 소유 상한제라든가 토지개발 이익 초과 한수제 이런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만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것은 국가 개입주의입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국가가 내 삶을 모두 책임집니까? 네, 정의를 좀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고 뭡니까?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듣고 제가 좀 질문을 다른 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인호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가도한 색깔 공세는 건전한 이 개헌 논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 아주 필요할 때 국제적으로만 적용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우선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초안만 하면 되지 왜 발의까지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논의가 그동안 1년 거의 한 반 동안에 논의해서 나름 생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면은 대통령께서 아마 발의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거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공약을 한 바가 있고 또 대통령 공약 안에 개헌안이 있었고 또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라 하는 것이 또 절대 여론입니다. 그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5년 단임제는 책임 정치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4년 연임으로 바꾸면서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는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서 국회가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또 하겠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들이 호선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임명하는 데서 자기 권한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본인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개헌의 목적인 가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분산을 해서 이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견제 원리에 따른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자 하는 취지에 맞는 개헌안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 대통령 발의안이 좀 덜하다 또는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합의된 안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설득이 되면 정치권 전체의 개헌안이 마련되므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자 철회시키고 이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권이 합의한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헌안을 처리하고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예, 듣고 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사실 내일까지 공포가 안 되면 이게 6.13 지방선거와 연기한다는 게 사실상 요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3월 26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은 정부에서 철회를 하든 둘 중에 하나 뭐 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여야가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설득해서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당장 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우선 지금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자, 그게 국민의 뜻이다.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드루킹 사건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이거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그 폐단을 이제 긋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고 지금도 두 분 대통령이 이제 감옥서에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은 또 아주 자살하셨죠.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그 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대통령께서 적어도 발의는 아니더라도 예, 대통령이 정부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여당 민주당 있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발의는 안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만든 법의 초안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다 하신 겁니다. 우리 공약이라지만 100% 지켜야지만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면 해주시면 아 대통령께서는 정말 하실 거 다 했다. 약속 지키셨다.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고 한 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하기 전에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토지 공개념. 아주 그 위헌적인 그런 내용을 갖다 앞으로 법률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서 법률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투표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법 개정안의 내용, 국민이 과연 공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헌법 개정안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논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여야 또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예, 걱정하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그걸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네, 최 의원님 말씀 한번 또 청하겠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 보통 한 70% 내외로 나오고 또 이념 집중제가 한 15%. 내각제가 뭐 한 자리 숫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비단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출구조사. 이 출구조사는 그 여론조사 이 범위가 아주 넓고 전 국민들이 참여를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70%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잠시 말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 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느냐 하면은 87년도 헌법 개정에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들의 요구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책임 정치의 실현이 되는 과정이다 보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야 3당이 합의했던 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그 권한과 지위를 다 이어받는다?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하겠냐?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각제를 주장하는 그 자유한국당 안과 또 우리 당이나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로서 주장하는 안이 이 기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안은 결국은 개헌이라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통과시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개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각제를 가지고 300명이 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개헌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 속에서 그러나 과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행정부의 권한이 워낙 과도했으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이나 감사권 등 이런 핵심적인 권한을 국회나 지방에게 또는 권력기관을 중립화시킴으로써 이 대통령의 힘을 좀 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아닌데 강론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꾸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 이런 주장만 하시니까 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되고 난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9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우리 헌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많이 내려놨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입니다. 개헌안은 자, 여러 가지 측면이 의미가 국가 원수제 삭제했다 했죠. 그거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 이거 다를 바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 어떻게 대법원장 임명합니까? 감사원장 임명합니까? 헌법재판소장 임명합니까? 이거요. 아닙니다. 상급분리 위배입니다. 우리 헌법 기본질서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제도 여러 형태의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말 불행한 과거 역사 이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끝내고 분권, 분산형 권력구조로 갑시다. 라고 아마 여론조사를 했으면 국민들의 75%가 아닐 겁니다. 100%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의 연망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줬던 숙제는 뭐냐.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지금 그 권력기관들 중립성, 독립성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이나 뭐나. 지금도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절전을 매잖아요. 드루킹 사건 보세요. 얼마나 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온 정부를 다 내각을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4년이라고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네요. 여론조사가 국민이 지금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다? 아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하면 또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론이 많이 호도돼 있다. 아, 드루킹 사건 봐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 질문을 그냥 슬립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월 24일까지 어쨌든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야가 대통령 발의안이 한 자도 못 고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철회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된 여야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그 헌법 개정안 발의는 그거는 철회가 돼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지금 매주 3일씩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분권, 분산형 권력구조를 가자는 공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결국은 총리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 또 총리의 임명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어떤 식으로 동의를 하거나 또는 선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은 이미 분산형 또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미 헌법 개정안 큰 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달까지 헌법 개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지 않고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6월 달 그 전에라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은 권력 구조입니다. 그거 왜 길게 합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뜻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럼 야4당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접촉면을 좀 줄이고 있어요? 예, 줄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선거구제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와 관련된 것들. 예.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논의하겠다. 그까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제잖아요. 예. 또 일부 이제 비례대표도 이제 연동형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를 전향적으로 얘기하면서 예, 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헌법 개정에 임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선진국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좀 더 강한 책임감을 주면서 우리가 우리 헌법에도 내각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더 살려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훌륭한 권력구조 또 정치체제 정부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대통령의 발의한 철회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발의한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이 즉 국회가 합의하면은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여당도 여야가 협상이 잘 돼서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의안과 저 협상을 해서 서로 이제 타협이 돼서 정치권 전체의 개헌안으로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왜 국회의 합의가 불가능하고 또 힘든 사항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자유한국당은 내각제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또는 책임총리제 이런 말로서 자꾸 이제 호도를 하는데 내각제라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각제 아닙니까 사실상. 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다 이런 나라들도 대통령이 있죠. 핀란드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대통령은 형식상의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서 선출이나 또는 추천된 총리에게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각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 또는 외교 정도의 역할만 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의 동부 정부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이 당이 달랐을 때 국정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그 혼란이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다 우리가 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하고 있는데 총선의 결과 야당이 다수가 돼서 야대가 됐다. 그럼 야당에서 홍준표 대표를 총리로 추천해가지고 선출을 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총리는 홍준표. 이 체제가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특히 우리는 사당 체제라는 다당제 지금 정치 정당 구조에서 여소야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총선이 끝나고 야당이 다수일 때마다 이 당이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달라가지고 오는 국정 혼란을 과연 이 분단 사항이나 또는 이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될 이 현실에서 과연 적합한 정부 행태인지는 예.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항상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주장하는 바가 이건데 윤 의원님께 그러면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청할게요. 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이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도 그 가이드라인 쪽수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헌법 개정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직선제라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국회가 여소 야대가 되면은 얼마나 혼란이 됐습니까? 있었습니까? 그 혼란 때문에 우리가 국회 순진화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 현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소 야대가 되면 대통령도 자기 권한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야당, 국회 다수당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은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만이 많이 국정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는 직선제 대통령이니까 나 마요하겠다. 국회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좌우 동거든 뭐 진보와 보수의 동거든 뭐든 그런 타협점을 찾아내는 그런 권력구조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지고 더 큰 문제는 역대 대통령이 봐보고 싶죠. 국민들 그 역사적인 과오를 우리가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의도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성숙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월권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총리와 이렇게 대별돼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셨어요? 네. 그 대목에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듣고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런 그 여야 간의 네. 정치의 어떤 정쟁이라든지 또 소모적인 정쟁 이런 것을 이제 바꿔보자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제 내각제를 통해서 여야가 타협하는 정부 형태를 가지자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매우 시기상조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지방에 분산을 해서 이 여야가 협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안 돌아가는 정도의 권력 분산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리를 인준할 때 그 국회가 반대하면 상당히 그 6개월씩이나 총리가 서리 제대로 운영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소모적이고 아주 그 국정이 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제 권한을 국회로 이제 권한을 넘기면은 대통령이 장관 한 명 한 명을 이제 임명할 때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또 그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아 야당이 볼 때도 이 정도의 도덕적인 자질이나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면은 장관에 대한 청문회나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오케이 신호가 나오면 이제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왜 그 국회가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책 청문회가 되느냐 하면은 사전에 야당에게 나는 이런 인사를 이런 장관으로 하고 싶으니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야당에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다 걸러고 걸러서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회의 청문회는 아, 이 사람이 정책적인 자질을 가지고 장관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이걸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정책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나 감사 권한이나 예산 권한 등 이런 권한들을 국회에 대거 이렇게 분산시켜줌으로써 국회와 협조를 안 하면은 국정이 안 돌아가게끔 그 만들면 즉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 이 원리를 헌법상으로 정부 행태에 구현을 하면 전국이 오히려 더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 저도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여대 야소 때도 국정은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요하죠. 그럼 이 정부 실천하십시오. 지금 8명 지금 장차관급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책임 안 주고 있습니다.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명째 낙마할 때 사과했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좀 더 아하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천을 안 하시면서 자꾸 좋은 이야기 마시면은 그건 국민들을 갖다가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야기를 좀 잠깐만 정리하면 사실 뭐 대통령의 권한을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지금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뭐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뽑게 되면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 정말 연정을 한다던가 그 외국에서 많이 했던 실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런 아주 정치적인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자, 개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 분 뭐 어렵게 모셨는데 지방선거 얘기 또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지 각 당 일단 부산시장 후보는 다 단수 공천을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당은 이제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저희 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오고돈 후보는 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 장관까지 역임을 했고 또 국립해양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역임하는 등 그만 경력이나 여러 가지 스펙들이 부산시를 책임질 만한 충분한 자질이 계신 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딛고서 또한 그 부산시정을 이제는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고돈 후보가 타당의 후보를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정말 더 겸손하게 부산 시민을 섬긴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예, 그래서 타당의 후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서병수 부산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서병수 부산시장님 단수 공천했습니다. 예, 이 점 좀 알려주시죠. 후보로 확정이 됐죠. 네, 네. 예. 우리 서병수 시장은 뭐 우리 해운대 구청장도 역임하셨고 또 사선의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정 또 현직 좀 시장으로서 국정과 시정 운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정을 잘 끌어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확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또 연임을 해서 그 동일한 또 연장선상에서 시정을 끌고 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임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정이 자체적인 판단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산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조사 자체가 하고 저희들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한 지역마다 몇천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몇만 개를 가지고 해서 그중 몇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거의 대등하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걱정하지 않고 있고 또 현직 시장에 가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젊은 필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제 선거의 단골로 출전하시는 분 한두 분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민주당도 새로운 인물 좀 내셔가지고 우리 세력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우리 한국당도 좀 그렇습니다만 올드보이들이 너무 많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뭐 우리 부산 시민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나 이인자 충남지사 후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해주시네요. 올드보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초단체장 공천했는데 중앙당에서 이거 반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내용이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중앙당에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서 부산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했던 것과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선 지역과 단수 지역을 다 발표를 했고요.
부산 공관위가 애초에 발표했던 결과와 크게 차이 나고 일부 지역에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초단체장은 저희들 예선에 이제 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열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이번에 기초단체장 후보 면면을 보면은 예. 중앙정부의 차관을 지냈던 분도 계시고 또 구의원이나 또 시의회를 하면서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대학 교수분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십니다. 또 시민운동가 출신도 있고 또 여성 후보도 대거 공천이 될 예정이라서 예. 이번에는 인물과 능력 면에서 오히려 더 다당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이번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의 그런 목표가 저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부산의 선거와 또 연관이 돼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윤 의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도 참 답답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할 때 같이 근무도 하고 우리 또 최인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데는 참 친하고 이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루돼 있어가지고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출마 선언보다는 이 사건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가정보원 기무사 댓글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네. 엊그저께 원세훈 국정원장이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왜 김경수 의원은 특검 받겠다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지 이것은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국기문란 사건이고 헌정유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의원은 출마보다는 특검을 받게 됐으니 특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잘못하면은 경남 도청에 가기보다는 법정 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갈 수 예.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빨리 우리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또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뭐 듣겠습니다. 예, 특검은 김경수 의원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신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검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때라도 그 과거에 보더라도 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을 투입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서 공작을 했다.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국가의 기관 그것도 대공의 국가 안위와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될 기관이 댓글 조작 사건을 열어서 한 것이 국기문란 사건이지 앞으로 민간인들이 그 부분도 잘못이 있다면 잘못으로 저희들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만은 네. 민간인이 했던 그 의혹을 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가대포장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빨리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잘 가려주기를 저희들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 말씀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최순실을 그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말이죠. 특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수사를 갖다가 하고 이제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또 특검안이 통과돼서 구성이 되면은 그걸로 수사 기록을 넘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갖다 굉장히 좀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부 민주당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이야기도 하시고 시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까보면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 드루킹 경공모 이 조직을 사조직으로 이용했다. 또 여론 조작을 통해서 또 지지율을 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민주적 기본 질서 정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쉽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예, 37% 갔을 예. 때 MB 아바트를 해가지고 네. 치명적인 그런 여론 알겠습니다. 최인현님을 발론 잠깐만 듣고요. 예. 예, 이 문제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 당이 드루킹을 이번에 고발을 했을까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럼 만약에 받으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언제 반대를 하시냐고요. 검찰한테 있죠. 맡기고. 만약에 드루킹이라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것입니다만은 어떤 것이든 우리 민주당이 드루킹하고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왜 우리가 고발을 하고 또 구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 고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상을 맹맹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밝히지도 않는 정치 공세로서 여당을 또 대통령까지 이렇게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런 책임 정치가 아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혹을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언론이 두 분 모두 저기 보도 취재하는 결과를 네.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게 정치권에서 얼마만큼 정쟁화되고 있고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기억하는데 지금 시간관 계산 가짜 뉴스를 갖다가 지금 예, 이 정도 말씀을 좀 줄이시죠. 네. 예, 여기서 아니잖아요. 줄이겠습니다. 예, 사실 저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 마지막에 또 이렇게 굉장히 격하게 끝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좀 짧게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말이죠. 예, 뭐 윤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좀 예. 할까요? 뭐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행복 또 국가 안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또 부산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결국은 네. 국민들에게 여야의 그런 입장들을 알리고 그 과정 속에서 판단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너무 빨리 신적폐가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계속 끊으라고 해서 예,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곧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평화가 열릴 때 우리 부산이 경제가 살릴 수 있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산적한 민생 현안들 또 개헌도 여러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서로 이렇게 덕담으로 주고받으면서 좀 마무리를 훈훈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